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샬롬.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스터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따끈날 마카딱 사양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 자리에 제가 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소 박사를 했고요. 선화목자 교회, 국제교회와 위지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2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작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았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위지엠 사역과 신학교 사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협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문 오순절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늘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오후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저녁 예배 시간, 그때 아마 대략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증뱅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거룩한 성전과 청결하지 못하는 안증뱅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배경과 청결하지 못하는 안증뱅이가 같이 한 장면에 있습니다. 병서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과의 모습, 그리고 떼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한 사람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증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문에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증뱅이를 불렀고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선포된 그 순간 장면이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앉은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팔과 팔목에 힘을 얻었고 그는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평생 문 밖에 앉아 구걸했던 앉은뱅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평생 성전 밖에서 구걸했던 앉은뱅이를 뛰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앉은뱅이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무슬림 제일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보태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이심 주어진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과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 크고 아픈 경험이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3 때 선생님이었던 어머니마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습니다. 그나마 7일 중 5일은 어머니께서 의식 없는 채 중환 자실에 계셔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5일 후 어머니 의식이 돌아왔고 큰 병원으로 이동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병원을 옮기기 하루 전 의식 돌아오지 않아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어머니의 사고로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엄마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엄마밖에 남지 않았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배웠지만 그날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비참한 기분은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었고 삶의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프다 핑계로 학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었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에스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날 널 떠나지 않았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놀란 저는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말씀은 문맥과 당시 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씀 저에게 엄청난 힘과 힘을 주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마누엘은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마누엘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후에 저는 일상생활을 회복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소망과 믿음을 얻었고 그분의 찬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은 새 삶에 얻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새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안증뱅이였습니다. 자격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증뱅이와 같았습니다. 자격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삶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 그 손을 잡고 그의 얼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온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의 복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진리와 본질입니다. 이 삶을 본질 진리를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증뱅이를 구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은과 금을 가장 귀하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은과 금, 돈, 집, 자녀, 명예, 직장 등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가고 싶으면 돈을 필요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학위와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주받는 고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앞에 앉은 안증뱅이가 그가 살기 위해 날마다 성전문 앞에서 구결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증뱅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얻는 것들, 가진 것들, 받은 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을 제 소유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박사 논문 썼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 논문 쓸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쓸 때마다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계속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한국어 아무리 쓰고 또 쓰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머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스터디 그룹, 모든 관계를 동원해 도움을 구했지만 논문은 마음처럼 써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논문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논문은 완성하지 않아도 아무리 문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논문은 단순히 도구일 뿐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지 못하고 졸업을 하지 못해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논문과 박사학위에 나의 자랑거리, 나의 꽃 되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되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회개하고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나의 노력,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내려놓자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쓰게 되고 도움이 선 길도 나타나서 결국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한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 목사 안수 받는 것, 논문 쓰고 졸업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명예와 재산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소유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동행 운동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가장 귀한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주목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테니죠. 아주 강한 시선으로 똑바로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지 먼저 주목하는 강한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담대해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 베드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에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소유이며 그 예수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소유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소유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등장할 뿐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이른 아들의 비유, 재물이 많은 청년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소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나중에 죽을 때가 될 때 사용하는 카드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 직장, 명예 따라다니지만 결국 불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역시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귀한 소유를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은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두 사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면 앉은뱅이는 평생 걸을 수 없어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국,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저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제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포하고 나누는 것은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고 꼭 예수여만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귀한 소유를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삶을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깨달아 힘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미문 앞에 앉은 앉은뱅이와 같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깨닫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후에 기도 자리에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통해 예수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